등산 중에 나오는 쓰레기를 되가져가면 산에서 요긴하게 쓸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되는 그린 포인트 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도 생각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 덕택에 지난해 국립공원 쓰레기 양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릇파릇한 실록과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진달래로 봄 기운이 가득한 북한산 국립공원. 구슬땀을 흘리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객에겐 산에서 먹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는 묘미입니다. 김밥과 음료수, 간단한 과일까지 꿀맛 같은 점심을 마친 뒤 쓰레기는 그대로 배낭에 넣어갑니다. 산에서 취사를 할수 없으니까 봄병을 갖고 가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그 버리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갖고 와서 이제 버리려고 합니다. 되가져가는 쓰레기는 자연환경도 살리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원 입구에서 무게를 확인받으면 산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그린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오셔서 1g에 2포인트씩 하루 최대 1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공업 시설인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이 그린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등산객은 17만여 명으로 모두 76톤의 쓰레기를 되가져갔습니다. 포인트 금액으로는 1억 5천만 원어치에 해당합니다. 야영하고 남은 음식도 좋은 데 쓰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해 준뒤 남은 음식은 기부받아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푸드뱅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 포인트와 푸드뱅크에 동참하는 등산객들이 늘면서 쓰레기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에서 나온 쓰레기량은 모두 1,520톤으로 한해 전보다 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저감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환경도 살리고 돈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